프랑스 철학과 문학 비평 244페이지 그런데 아버지라는 이 금지의 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은 하나의 오류 추리를 통해 실제와 그것에 접근하는 간접적 수단이 은유를 갈라놓는다. 언어는 이제 실제를 직접 기술하지 못하며 마치 레터강 저편에 명부를 건너다 보듯 은유를 통해 그림자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실제를 건드려보게 되는 것이다. 직접성의 상실이라는 이 패배주의를 창출한 아버지의 이름의 오류추리는 무엇인가? 법이 욕망 혹은 본능들의 영역에서 완전히 허구적인 어떤 것을 금지하고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허구에 대응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생긴다. 즉 금지로부터 금지되는 것에 왜곡된 본성이 생겨난다. 억제가 욕망에게 가면을 만들어주고 이 가면을 욕망에게 씌운다. 욕망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법 때문에 금지된 것을 원하게 되고 이 금지된 것에 접근하는 감정적 방책으로 언어의 세계, 즉 은유의 세계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왜 부성적 법은 욕망을 이처럼 변환시키는 조작을 해야만 하는 걸까? 사회적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조작의 이익은 분명하다. 사회적 생산은 욕망이 가진 반항과 혁명의 힘을 다른 식으로는 쫓아버릴 수 없다. 욕망에다가 근친상간의 왜곡된 거울을 들이댐으로써 사람들은 문명이라는 우위의 이익들을 내세우며 욕망을 부끄러운 것이 되게 하고 출구 없는 상황에 집어넣으며 욕망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도록 욕망을 쉽게 설득한다. 이렇게 보자면 은유는 언어의 본성이 아니라 언어에 남겨진 억압의 상처이다. 은유를 창안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금지에 순응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성적 신이 비양의 와해는 부성적 권위로 편제된 질서의 전복과 욕망의 해방이다. 그리고 욕망의 해방은 은유로부터의 언어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부성적 법으로부터 해방을 카프카에게서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법의 외재성 또는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러므로 초제적이라 할 수 있는 법원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소환과 그에 대한 복종은 카프카의 항구적인 주제가 아닌가?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법의 실체가 허구임이 드러난다. 변호사들은 가짜 변호사들이며 재판관들은 가짜 재판관들이다. 그들은 돌팔이 변호사들, 돈의 혈안이 된 불성실한 고용인들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 법의 집행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심판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이 미완성 원고의 배치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들레쥐처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판의 마지막에 반드시 현재 편집상의 마지막 장이 씌었다고 볼 수 없다. 카프카가 그것을 어느 자리에 위치시키려고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장편 소설에 집어넣을 꾼 장면일 수 있다. 미완성의 수많은 스케치들로 가득 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진정 어떤 식으로 편집될 것이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심판의 마지막 장면도 정말로 마지막에 놓을 것이었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오히려 막스 브로트가 말하듯 심판은 처형으로 끝날 수 없는 끝없는 소설이 카프카가 말한 바에 따르면 심판이 최고 심판 기간에 결코 이룰 수 없듯이 장편 소설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코 끝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외재적 법에 대한 복종을 결론적으로 선언한 작품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욕망과 법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법이 있다고 믿는 곳에 사실은 욕망이 있으며 오로지 욕망만이 있다. 정의는 욕망이며 법은 아니다. 법이나 욕망을 금지에 매개하는 욕망 외재적인 장치가 아니라 욕망 그 자체가 가시화된 형태이다. 욕망이 곧 법이라는 말은 판정에 심급을 욕망이 있는 것이지 초제적인 법을 통해 욕망이 판정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러므로 욕망 안에는 아무것도 심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자면 법의 외재성을 표현하는 부정신학 또는 부재의 신학, 법의 초월, 재의식의 선험성 등 카프카적인 것으로 알려져 온 주제들은 기실 카프카에게 귀속시키기 어려운 것들이 된다. 카프카에게서 오히려 읽어내야 할 것은 욕망의 표현으로서의 법과 반대되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즉 금지를 통해 매개하는 법의 파괴,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신입향의 전복이며 그것을 기술하는 개념이 바로 표현이다. 그것, 형태 없는 소리는 형식을 벗은 내용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치켜둔 고개는 이제 더 이상 그 자체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형태적으로 볼 때 치켜둔 고개는 음성적 표현의 물살 위로 떠밀려가는 형태가 변모될 수 있는 실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표현이라 형식을 벗은 내용의 표현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표현은 외부에서 도래의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 가령 신입피에 있는 없는 신입피항 또는 법이 아니라는 것. 표현된 것은 표현 바깥 실존하지 않는다. 즉 표현은 표현된 내용 바깥에 머물 수 있는 부가적 요소가 아니다. 내용과 그것의 표현 양자의 실존은 동일하다. 곧 가변적 진료는 그것의 가변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외관을 통해 직접 현시된다. 결국 내용이 형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형태에 의해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가변성에 따라 형태가 변형되는 것이다. 마치 물의 흐름에 따라 물 무늬가 변형되듯이 말이다. 위에 인용해서 말하는 치켜둔 고개 같은 부성적 신입피향으로 보이는 형태는 기실 신입피향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내용에 따라 가변적인 모습을 지니는 이런 표현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이런 표현의 세계 속에는 실제와 그것에 접근할 간접수단이라는 쌍을 창출하는 부성적 신입피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내용은 그것과 구별 불가능한 형태를 가질 뿐이므로 내용 외재적인 것으로 머물려는 형태는 내용의 표현이라는 힘에 의해 와해되고 만다. 이것은 또한 내용에 해당하는 욕망이 외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언어 활동이 이렇게 부성적 신입피향과 결별한다면, 즉 은유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 활동을 기술할 수 있을까? 그 기술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상대적인 내용과 표현의 무제한적 흐름이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말과 흐름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한 매체의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나 다른 한 매개체이다. 글의 내용은 말이다. 이것은 글로 쓰인 낱말이 인쇄된 것의 내용이고 인쇄된 것은 전신의 내용인 것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언어를 이해할 경우 여기에는 아버지의 이름 같은 어떤 특권적 신입피향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어떤 내용의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표현의 내용이 될 뿐이다. 이러한 내용과 표현의 무한한 흐름만 있을 뿐이며 그 배후에 마치 숨어있는 신처럼 언어활동을 주관하는 부성적 신입피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과 표현의 흐름은 신입피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과 표현의 흐름 속에 욕망과 언어가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욕망과 언어 모두가 이명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캉의 다음 진술을 보자. 대타자의 영역에서 신입피향이 나타나는 한에서 주체는 태어난다. 이 진술은 욕망이란 부성적 신입피향이라는 법에 매개되는 한에서만 자아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주체는 본래적 힘을 금지의 법을 통해 부정적으로 매개한 주체이다. 욕망의 부정적 매개가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죄의식이라는 형태로 출현한다. 나체식으로 말하면 적극적 힘이 허구적인 기제에 의해 자기 본성으로부터 유리되어 반응적인 된 것이 죄의식의 느낌으로서의 가책이다. 따라서 부성적 신입피향 없이 내용과 표현의 흐름에 맡겨진 욕망은 죄의식도 주체도 없는 익명적 욕망이 된다. 주체가 없으므로 바라 또한 익명적 성격을 지닌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익명적 욕망이 가시화되는 형태가 바로 익명적 원표인 것이다. 카프카에게서 바라는 그것의 원인으로서 언표 행위의 주체와도 결과로서의 언표의 주체와도 관련되지 않는다. 주체는 없다. 언표의 주체가 없다는 생각은 들레즈와 동시대인 푸코의 사상 속에서도 핵심을 이루는데 푸코의 다음 구절들이 익명적 언표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들레즈가 다룬 다양한 문제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며 인식론적, 존재론적 사회의 문제와 욕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와 반복의 영역판 서문에서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 혹은 오히려 사유를 감금하고 있는 이미지로부터 사유의 해방을 나는 이미 프루스트에게서 발견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한다. 이 말은 들레즈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사유에서 프루스트론이 갖는 의미를 단적으로 요약해준다. 들레즈가 인식의 문제에서 고발하는 것은 대상인식에 있어서 우리 사유에 전제되어 있는 임의적인 전제들이다. 그러한 임의적 전제 위에
서 있는 인식론이 내세우는 인식은 제인식이라는 형태로 귀결되며 이러한 제인식으로부터 우리 사유를 해방시키는 것이 기호 해독이다. 앙티오이디푸스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욕망의 문제란 욕망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오이디푸스가 실제 욕망의 본성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임의적인 존재임을 고발하는 것이다. 앙티 오이디푸스의 욕망 이론을 카프카의 작품 속에서 가시화하는 카프카로는 욕망을 금지라는 부정적 매개로부터 해방시키고 욕망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로운 흐름을 되돌려주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들레지가 들고 있는 두 개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작가는 결국 공통의 목적을 위에 불로 글씨를 새겨 넣은 듯이 꺼질 줄 모르는 그들의 작품의 생애를 봉헌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공통의 목적이란 사유의 해방과 욕망의 해방, 즉 생명이 가진 근본적인 두 힘의 해방이다. 그리고 그 해방의 종국에서 목격되는 것은 바로 익명적 사유와 익명적 욕망이다. 각종 선험적 원리들의 통일적 원리로서의 주체를 벗어버린 익명적 사유와 부정적 신입향에 부정적으로 매개됨으로써 출현하는 재의식과 결호로서의 욕망 주체를 벗어버린 인명적 욕망 말이다. 그리고 인명성이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교환 가능한 말이 아니겠는가. 푸코의 문학론. 푸코가 문학을 다루는 방식으로 흥미로운 것은 강단으로부터 전승된 전통적인 학문 분할 방식.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학과 철학이라 구분하는 분할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푸코는 대작가이고 철학이 문체나 수사학, 달리 말해 수신인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담론을 배열하는 방식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철학자이다. 그리고 푸코는 이전과 관련해 고도의 의식과 수준에 도달한 철학자이다. 그는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성찰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유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문학 텍스트에 극도의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강기의 역사에서 푸코가 세르반테스, 세익스피어의 할애한 장들을 잘 알고 있고 말과 사물에서 보로에스, 사드, 말라르메의 할애한 구절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푸코 저작 전체가 문학작품의 분석에 의해 은유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이 분석을 통해 푸코는 문학이 실제로 문학 이외의 모든 것, 미학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푸코가 연구한 문학은 인식의 한 형태이고 더 나아가 인식의 가장 탁월한 형태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푸코의 관점은 지극히 도발적이다. 그러므로 푸코가 생각하는 철학의 문학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푸코의 철학은 문학에서 자신의 거울을 발견하고 이 거울 속에는 철학의 모든 근본적인 고심거리가 투영되어 있다. 미셸 푸코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대학 사회가 그의 저서들에 보이는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많은 학술 행사 및 출판, 추모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왔다. 하지만 푸코에 대한 이러한 활발한 논의들이 일반적으로 60년대 프랑스의 구조주의 논쟁의 근간 인신론적 논의의 주요 노선들을 반복한다거나 인간과학의 틀 내에서 학문들 간의 경계의 문제를 제론하는 것으로 일관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많은 경우 푸코를 구조주의자, 칸트주의자, 니체주의자, 하이데거주의자로 분류하여 철학사의 한 계보에 편입시키려 한다든지 아니면 그를 철학자, 역사학자, 에세이스트로 간주하여 그의 저작들을 여러 학문의 범주에 기속시키려고 애쓰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푸코 생전에 사람들이 그에게 던진 질문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 모든 접근 방식은 그의 담론이 불어일으키는 모든 정체성의 문제들을 간과하고 푸코가 인간과학에 속한다는 공통전제의 기초를 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푸코의 문제는 찬미밖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결코 그를 작가 혹은 문학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최근 60여 년 사이에 문학이 변방으로 밀리고 배제되었다는 사실과 또 같은 시기에 사회과학이 인간에 대한 담론의 진정한 증거가 될 공간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푸코의 경우 그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푸코를 유명하게 만든 바를 부정하는 듯함으로 이는 광기의 역사를 읽고 푸코의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에 대해 내비친
로제 카유아의 반응과 우리 섞인 찬탄을 묘사한 블랑슈의 내 나름대로 생각한 푸콧의 몇 구절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인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며 그를 당혹하게 하고 매료시킨 이 독특한 지식을 이 위대한 바로크 문체가 황폐화시킬지도 모른다고 카유아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푸코에게서 자신의 재산을 훔치는 분신을 발견한 듯했다. 블랑쇼는 지적한다. 그리고 카유아의 당혹감이 이처럼 큰 이유는 푸코가 지식인들이 우선적으로 훌륭한 작가야 하는 시대에 여전히 속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동시에 그의 문체가 단순한 수사학적 지장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푸코는 글쓰기의 물질성을 그가 증명하려고 하는 마의 심층부에 삽입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이미 시호가 지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마치 정직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쁘다고 한 여자에게 대해 말하는 것처럼 푸코가 너무 수사학적으로 글을 잘 쓴다고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다름없다. 그러나 발레키, 카유와 사르트르의 글쓰기가 우선적으로 작가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문학적이라는 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문학에 속할 뿐만 아니라 문학을 인간과학의 중심부에 삽입하는 푸코의 글쓰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는 푸코가 자신의 지식 잡론에 문학의 위상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반대로 그것의 인식 농적 담론의 위상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결정적으로 랑구와 파롤과 같은 소시류의 전통적 부분을 사장시켜버린 데만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도 간섭적인 담론 분류를 거부하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달리 그가 가한 타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러므로 인식 절차의 구성 요소로서 간주되는 글쓰기의 실천은 텍스트의 주관적이고 심리학적인 이해에 갇힐 수 없다. 푸코는 모든 문학적 생산이 필연적으로 작가의 이름 아래 놓이기를 요구하는 모두 인위적 관계를 비판한다. 문체는 의미의 외관과 이해를 보다 부드럽게 포장하는 장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외된 바의 내적인 골격을 이룬다. 그것은 말과 사물에서 말하는 중국 백과사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보르헤스의 글쓰기와 같다. 요컨대 분류학적 조리는 그것을 발화하고 사용하고 말로 채우는 목소리 없이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아마도 푸코의 박장대소는 문학적 실천이 인식의 건조물 시에서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는 현기증 나는 공간을 하지만 사유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공간을 연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미셸 푸코를 논할 때 많은 비평가들은 서구 철학적 전통과 비교하면서 흔히들 일탈성, 전복성, 역설, 분류 불가능성을 그 특징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푸코가 철학 없는 철학자라는 사실이기 기인한다. 푸코는 서구 철학의 전통과 관련하여 지극히 교란적인 철학을 실천한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역사 혹은 고고학자라는 제목을 갖는 거의 모든 푸코 조서의 표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푸코의 최초 대작은 관계의 역사 마지막 저작은 성의 역사라는 제목을 갖는다. 게다가 푸코는 독자들에게 철학자로 알려지기보다는 역사가로 알려지기를 원했다. 그의 철학적 전망에서 독창적인 요소는 바로 그가 취하는 역사적 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다 정확히 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 임상의학의 탄생, 서문의 한 구절을 상기해보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역사의 담론들에 대한 인내력을 요하는 담론의 구축에 이미 말해진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어 위의 언급에 대한 메아리로 작고한 해에 출간된 저서들 가운데 하나인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렇게 푸코의 철학적 절차는 앞에서 인용한 두 텍스트 간에 설정되는 두 축 사이에 놓이게 된다. 즉 철학은 한편으로는 이미 말해지고 쓰여지고 사유된 모든 것들에 대한 역사적 시선으로서의 역사의 축, 다른 한편으로 달리 사유하기 위해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의 축 사이에 놓이게 된다. 푸코에게 역사는 전통이란 의미에서 단순한 과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의 비판적 회귀, 사유의 운동, 새로운 관념의 탐색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푸코가 철학자라면 그것은 사상사를 변형시키고 다른 무엇으로 유도하는 새로운 역사적 시선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의 것들에 대한 정당화나 합법화로서의 모든 철학적 시도를 거부한다.
푸코에게 철학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고 또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필연적으로 전통 철학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열리면서 철학하는 새로운 방식을 연다. 달리 사회화하기 위해 푸코는 철학의 주요 체계와 특수한 관계를 설정했다. 독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푸코는 헤겔, 칸트, 후설, 니체, 하이데거, 메를로, 퐁디 등 철학사에 등장하는 대사상가들의 세심한 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철학사 전반에 정통해 있었다. 그러나 푸코는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 수준에서 철학의 주요 체계들의 해박하고 정통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저작을 통해 사상가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그의 저작들에서도 자신의 철학하는 방식과 철자의 방향을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한권 예외가 있는데 레몽 루셀이 그것이다. 문학 작품의 변방에 6권대 철학서의 목록에서 제외된 채 1963년 임상의학의 탄생과 동시에 출간된 이 책에서 푸코는 자신의 철학책의 핵심 요소들을 규칙을 벗어난 루셀의 사후 텍스트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통해 지극히 우연한 방식으로 해명한다. 푸코는 루셀의 내몇 권의 책을 쓴 방법에 대하여를 빌려 자신의 텍스트 생산 방식을 설명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푸코 사유 체계의 독창성을 구성하고 심지어는 전통적 철학 텍스트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킨다. 푸코의 철학적 절차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바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문학과 철학의 전통적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푸코는 철학자이기에 앞서 대작가이고 철학과 문체가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철학을 실천한 사람이다. 즉, 그는 철학과 수작을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이런 이유는 그는 사유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항시 문학 텍스트의 중요성을 부여했다. 그의 저작에서 돈키호테, 디드로, 사드, 휠 덜린, 말라르메, 보를레르, 루셀, 보르에스, 아르토 등 작가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그 좋은 예라 할수 있다. 이처럼 푸코의 전 저작은 문학적 분석으로 점철되고, 또한 문학은 전통적 의미에서 미학적 표현 방식이 아니라 언어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유 경험의 공간 역할을 한다. 푸코는 문학에 대해 성찰했다기보다는 문학과 더불어 작업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문학 이론의 구축이 아니라 문학을 이론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광기의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감시와 처벌은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합리적 극화, 인위적인 텍스트의 구축처럼 보인다. 그러나 푸코 담론의 특수한 위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미묘하다. 왜냐하면 푸코의 전 작품이 루셀의 전략처럼 감추기와 보여주기의 항구적인 팽팽한 긴장 속에 있기 때문이다. 푸코의 담론 세계는 표현으로서의 에크리트리가 아니라 텍스트로서의 에크리트리에 경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푸코의 담론을 언어의 시야계에 귀속시키는 것은 언어가 갖는 자기 표상적 속성의 인정에 입각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푸코의 텍스트적 메타픽션은 필립 솔레리스를 위한 텔켄 그립이 설정한 그것과 유사하다. 필립 솔레리스는 글쓰기와 한계의 경험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솔레리스는 에크리트리의 체계를 모두 사유의 선험적 한정으로 오해하는 사면적 사고와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구축하려 시도한다. 그는 언어의 화해 불가능한 두 위상의 교차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에크리트리를 양장 안의 모순 설정의 절차를 생각한다. 단절을 인정하는 에크리트리는 실제 텍스트를 이 이원성의 산물로 간주한다고 말할 때 푸코 또한 솔리리스와 유사한 사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본 비판의 관점에 앞서 푸코의 언어 간에 입각해 픽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푸코의 저작에서 픽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것은 철학자와 과학자의 담론을 권위 있고 진실을 담지한 특권에 대한 담론으로 여기는 합리성의 체계에 입각해 사유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리라. 달리 말해 우리는 진실, 거짓, 이성, 광기, 주체, 객체, 공간, 시간, 말하기, 보기, 지식, 권력, 동일자, 타자 등과 같이 사유를 법화하는 서구 계몽철학의 합리성의 체제에 입각해 사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증법적 대립상들은 이원론을 소구하는 에크리트리 속에서 사라진다. 픽션, 언어 간의 변증법적 대립을 거부하는 이 새로운 관계를 푸코는 다음과 같이 특징 짓는다. 나는 경험을 쉽게 변증법화하는
모든 모순적 대립적 단어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사실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의 대립을 소개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혼탁한 모든 어휘들을 거리라는 어휘로 대체하고 허구적이라는 것이 언어의 고유한 거리두기 언어 내의 장소를 갖지만 언어를 진열하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고 열거도 하는 것임을 보여줄 터이다. 이처럼 푸커의 모든 글쓰기는 언어 특유의 거리두기와 설정하는 무대 위에 놓이게 된다. 언어의 이 같은 선험성은 문학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문학적 담론을 통한 철학적 담론의 무효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는 논지 증명의 특권을 부여받은 철학과 허구성이나 언어의 시학을 대표하는 문학이라는 두 규범한테 실천의 전통적 대립처럼 보일 수도 있다. 푸커 철학을 특징 짓는 규범 비판의 의지는 세 장르의 붕괴에 적절히 부합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적 담론을 철학적 담론에 편현시키는 것이 푸커 철학의 궁극적 의도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빙성의 독점을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담론을 총망라함으로써 사료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역사기술 방식을 통해 푸코가 자신의 저작에 허구성을 도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푸코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철학적 담론을 진리 위상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세계를 담론을 통해 사유하려고 한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면 지나치게 환원적으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철학사를 통해 볼 때 미학과 철학의 근접은 푸코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예컨대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고안한 미학적 관념은 실러와 슐레겔과 같은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심화 발전되었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서한에서 실러는 예술이 진실의 원천일 수 있고 철학은 궁극적으로 미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러는 이러한 관점을 휘덜린과 공유하게 된다. 아테네움에서 슐레겔은 철학과 시가 다시 만나게 되는 과학과 예술의 시대를 예고한다. 그러나 철학이 이미 표상 기능을 완수했다고 여기면서 철학의 본향인 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초월론적 관념론의 체계의 저자 셸링이다. 그러나 철학적 담론의 미학과는 개념적 사유의 동원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본질적 낯섦의 회귀를 의미한다. 그래서 니체 이후 철학은 코드의 불투명성 속에 빠진다. 문학과 철학의 경계의 붕괴에 관한 테마는 급격히 확산된다. 예컨대 데리다는 철학 텍스트에 남아있는 은유에 대한 문학적 설명과 문학 텍스트에 배열된 테마의 철학적 해체를 접목한 착종된 담론의 대표가 되었는 바 푸커와 하이데거에게서도 동일한 경향은 쉽게 발견된다. 이들 모두는 문학적 담론과 철학적 담론의 의식적 혼합을 통해 양자의 경계를 제거하려 했다. 명백히 푸코의 담론은 철학과 문학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섞이는 공간에 편입된다. 사실상 이러한 제 담론의 작종이 푸코의 비판적 주장, 사유와 언어의 분리 불가능성, 진실, 픽션의 이분법 제거를 위해 유일하게 사유 가능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에쿠리티리의 근거를 강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견해는 미학을 재정의의 공리로 전환시켰다고 볼 수 있다. 푸코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이론가들이 미학을 창조적 활동의 특수한 영역으로 정의하지 않고 총체적 사실의 지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의 인간과학인 사회학, 심리학, 문학, 신화학이 인간의 표면적 경험에 기초를 둔 인간, 문학, 자연, 역사의 배를 벗기려고 시도했다면 오늘날 반인간과학인 정신분석학, 민족학, 언어학은 이러한 인간관계, 지식의 가능성의 조건을 탐구하게 된다. 그 결과 반인간과학은 이러한 가능성의 조건들의 탐구 내에서 언어 존재의 문제와 불가피하게 만나게 된다. 길고 예측 불허한 길을 통과해 우리는 니체가 누가 말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말라르메가 말 자체에서 해답이 반짝이고 있다고 응수할 때 그들이 지시하는 공간으로 회귀한다. 결국 인간 문화 역사 등과 같은 현실적 텍스트적 픽션이 되고 우리는 사물로부터 분리되어 오로지 말과 대면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푸코는 언어의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철학의 장을 지배하는 담론의 규범들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 규범들은 유동적이고 다양하며 엄격한 증명 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 데리다가 주장하듯이 철학사 전반은 철학을 지배하는 담론 규칙들의 우연성들을 기술하려 한다. 철학적 논쟁은 담론의 방식들, 증명 절차들, 수사학적 교육적 테크닉을 강요하기
위한 투쟁들이기도 하다. 철학적 논쟁을 형식, 형성, 방식, 수사학, 은유, 언어, 픽션 내에서 분석하는 것은 철학적 담론을 문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학을 택할 것이냐, 철학을 택할 것이냐가 아니라 푸코의 담론이 철학을 의도적으로 언어의 문제로 유도하는 담론 체제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리라. 모든 표상의 사실상 인식과 새로운 해석, 도식의 제한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 푸코의 담론은 철학적 담론의 진실성 주장에 대한 비판 내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다. 요컨대 푸코의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항시 진실과 픽션이 입각해 말하기를 강요하는 이분법적 비판하면서 문학과 철학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문제화 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푸코가 말하는 픽션은 진실 말하기를 무효화하고 언어가 사유를 직조하는 절차를 밝혀내려고 시도하는 특수한 담론 연구를 의미한다. 철학은 담론의 수준에서 어떠한 우월성을 가질 수 없고 단지 존재하는 담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제 담론의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누군가가 철학으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독점권을 박탈했다면 그것은 푸코가 틀림없다. 푸코는 작가를 철학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진실의 담지자로 간주한다. 관계 역사, 임상의학의 탄생, 말과 사물, 감시와 처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저서들의 역사의 장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가상적 사실을 광기, 임상의학, 담론, 강근과 관련하여 기술함과 동시에 이러한 세계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푸코는 언어의 반영적 특성을 사물에게 자신을 넘어서게 하고 이식된 공간을 부여하고 그 누구도 절단할 수 없는 미세한 관계 속에서 동일성과 차이성을 배가하는 거울로 규정한다. 결국 푸코의 담론은 성찰적 이론적 픽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코는 문학을 사유의 한 형식, 심지어는 사유의 탁월한 형식으로까지 간주한다. 철학은 문학 속에서 일종의 거울을 발견하고 이 거울 속에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투사한다. 따라서 우리가 레몽 루셀에서 푸코의 존재론과 용기의 주축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레몽 루셀에서 푸코는 자신이 구축하게 될 고고학이라는 픽션의 고안자인 자신을 말하고 있고 아울러 루셀이 고안한 픽션의 절차를 가능케 한 독특한 언어관을 빌려 인지성의 복잡한 경로를 다양한 사료의 재분배를 통해 기술하는 자신의 에쿠리트리오 절차를 해명하고 있다. 레몽 루셀에서 푸코는 자신의 분신을 만나게 된다. 픽션을 통해 푸코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미학적 조절, 상상력의 조절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는 인지성의 보편 체계이다. 픽션은 작가는 물론이고 철학자, 역사가, 과학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발화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 한계 위반. 푸코가 문학과 맺는 관계의 복잡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종의 양문화 속에서 작가의 팔을 불속 쪽으로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글쓰기 공간을 포착하여 거기서부터 담론의 전통적 분류법을 정의하기 위해 그것을 타인들에게 가시화하는 것이다. 푸코는 새로운 유형론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그의 글쓰기는 학문의 언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재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파롤의 생산은 과학의 신체로부터 이미 배제되어 버린 주체성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변화된다. 하지만 이 점에서도 우리는 역설적인 형식의 확인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1962년부터 1971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푸코에게서 상이한 두 담론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으로 그의 책들 속에는 다양한 외관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식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분할들이 지식 속에서 구축되는 방식을 기술하려는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대한 현실의 재단, 그중 노동, 생명, 언어는 긴밀히 연결된 새 형상이다. 로 규범적 체제로 만드는 사회적 장치들을 다시 거치게 되는 방식 또한 추적할 수 있다. 누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당시 구조주의자로 여겨진 것은 그의 사유나 절차가 실제적으로 구조주의의 그것과 유사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상모적이고 상응적인 지식과 권력의 장치들이 결정론적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푸코가 기술한 지식과 권력의 장치들이 우리가 속하는 에피스테메의 총괄적 구조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단일하게 결정하는 듯한 폐쇄적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시 세계의 질서, 다시 말해서 현실 재단의 언어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문제였다. 요컨대 지식의 생산과 제도의 기능, 사회적 규범화의 메커니즘을 기술하는 것은 항시 규범적 장치의 골조로 기능하는 언어와의 절차를 재발견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 푸코가 문학에 할애하고 비평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상당수의 글들에서
후크가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광기의 역사와 담론의 질서 사이에 놓이는 약 20편의 글들은 중요한 두 가지 의문을 얘기한다. 첫째로 후크가 왜 이미 자신의 저작들에서 언급된 바와 문화비평의 전통과 비교해 볼 때 훨씬 고전적으로 동시에 자신의 여타 저작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지엽적이고 쇄신할 필요를 느꼈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수적으로도 많고 내용 면에서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담론의 주변배에 용의주도 함께 은폐된 이 텍스트들이 마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참조가 푸코에게 갑자기 중요하지 않고 시효가 지나고 부적한 것이 되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1972년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70년대 초반에 푸코는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도 문학을 배제시켜버린다. 문학에 할애된 푸코의 텍스트들을 부차적인 영역으로 환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이 이러한 완전한 소실과 망각을 발산시켰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대개 문학에 대한 푸코의 관심이 일시적이고 일화적이라고 말하는가. 그가 스스로 유의적 공간을 만들어내어 거기서 테일켈 그룹과 같은 문학 서클과 교류하며 많은 문학 비평을 했지만 그것은 푸코의 주요 사상적 흐름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실천이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이 이러한 해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먼저 푸코는 1957년 레몽 루세를 읽고 현상학과 결정적으로 단절할 수 있었고 이어 현상학의 불중물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또 현상학과의 단절의 부활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여러 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푸코는 니체의 독서를 통해 철학의 질서에 속하는 바를 문학적 충격으로 유도할 수 있었다. 나는 니체를 독서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바타유를 읽었기 때문에 니체를 읽었고 또 블랑쇼를 읽었기 때문에 바타유를 읽었다. 라고 푸코는 1983년에 한 인터뷰에서 고백한다. 여기서 문학은 이상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담론적 실천과 관련해 단절적 가치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에 대한 푸코의 관심이 그의 주요 철학 체계와 무관하다는 편견을 반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문학에 할애된 텍스트들과 동시대 푸코의 저작들 사이에 설정되는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푸코는 문학에 할애된 텍스트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고 문학에 대한 논의와 민중의 말,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생, 특수한 목소리인 사드, 루소, 폴로페르, 말라르메, 아르토, 루셀 등의 청취를 통해 그의 이론적 담론이 발생시키는 결과들이다. 벗어난다거나 책의 공간에서 논의되던 바에 항구적인 대의법을 부과하는 듯하다. 들레즈는 푸코에서 속성에 따라 푸코의 텍스트가 위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 위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터뷰들이 작품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각 권의 책의 역사적 문제와가 현재의 문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푸코의 말은 인터뷰에서 과거에 대한 고고학이 아니라 근대성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개부학을 지향하는 또 다른 담론의 체제, 일종의 사유의 실험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푸코가 쓴 문화비평 텍스트가 어떻게 몇 년 후 그 방법론이 명확히 규정되게 이른 개부학의 일차적 공간을 표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셸 푸코의 저서들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보자. 푸코의 저서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애초에 분류 불가능했던 것으로 주어진 바로 규범 속에 집어넣으며 시도하면 지식의 담론과 사회적 장치들을 관계, 이성, 질병, 병원, 범죄, 감옥 등과 같이 분할하는 방식을 포착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담론이 정상화 비정상의 관계로 발전하거나 사회적 한계의 상황을 회유하거나 통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푸코가 연구하는 상이한 학문의 장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과되는 단일한 변조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논의의 대상은 항시 동일한 것, 즉 차이성의 회유를 가능케 하는 공간의 구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치들과 관련해 푸코의 저서들은 어떤 외부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 즉 우리는 항시 고고학자 푸코가 역사가로서의 세심한 배를 통해 복원한 구성 상태 내부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시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 텍스트는 이 경계선의 추월을 현시한다. 한편으로 한정에 대한 위반과 저항의 가능성 타진을 통해 에피스템의 한정을 연장해 기술하려는 지적인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위반론을 담론의 규범화하는 저항하는 전복적인 다른 언어의 가능성을 통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문학적 생산의 영역 내에서 언어와의 들쑥날쑥한 관계를 통해 혹은 구조적인 비의주의를
동의 표권은 한계에 대한 침범, 즉 규범화된 언어에 제도화되고 전능한 질서에 대한 위반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이렇게 푸코는 문학을 문학의 장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달리 사회학이라는 자신의 방법론을 역사나 철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자체에도 적용했다. 문학의 화려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푸코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문학의 문제를 재성찰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적이 없는 문학의 새로운 쟁점들을 바태 위의 내적 경험을 모델에 입각해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타 위의 내적 경험은 문학을 자신과 혹은 자신의 경계를 내몰면서 재가동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계에서 문학은 전통적 의미에서 문학의 속함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궁극적인 진실을 드러낸다. 그런데 여기서 문학을 통한 위반은 한계의 초국이 아니라 유연성의 자각이다. 언어의 극한에 이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부터 일탈해 결국 자기를 한정하는 한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위반은 한계의 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에 대한 작업하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적 한계 경험이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인간의 죽음을 선언할 때 등장하는 것은 문학이 인간의 죽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속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이렇게 문학을 반인간과학 운동 내에 편입시킨다. 그러나 문학 언어를 통한 위반 행위가 역사의 장에 기입되는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불충분하다. 자기가 속한 시대로부터 일탈하는 방식을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탈은 예언이나 위인들의 업적으로부터 비롯되는 해결식의 일탈이 아니다. 여기서 일탈은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문제를 제기하는 실천에서 비롯된다. 즉 어떤 조건 아래에서 하나의 개별적 실천이 이미 사라져가는 다른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예고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푸코는 인간의 유연성을 구체적 역사의 장래로 끌어내려 연구하기 위해 권력 지식 장치라는 계보학적 개념을 동원하게 된다. 푸코는 담론, 담론이 내포하는 제도, 신체, 기술 등과 같은 진실 생산에 필요한 총체적 기제들을 대상화시키기 시작한다. 게다가 푸코는 이 진실 생산의 메커니즘을 생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힘과 같은 이질적인 권력의 작용과 결부시킨다. 진실의 체계는 권력 지식 내에서 물질적인 긴급성과 지극히 우연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개인의 신체와 영혼에 관한 3세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통제 조절, 전략들도 발달하게 된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인간에 대한 탐색과 조작을 정상화시키는 담론이 인간과학이다. 인간과학은 동일자 개념과 규범성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개념, 규칙, 기초, 정당화, 등과 같이 진실체계로부터 생산된 모든 것들은 곧 제도화되고 반복되며 확산된다. 따라서 푸코의 계보학은 보편화, 일반화, 여기서 비롯되는 정상인을 지향하는 모든 체계에 구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언어의 생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에 저항하면서 푸코는 진실을 둘러싼 투쟁에 참여한다. 그의 전략은 진실을 모든 권력체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해결문의의 형식들과 진실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의사, 교수, 연구 등과 같은 특수 전문 영역의 지식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담당하는 학문의 특수성과 역사성과 대면하게 하고 각 담론 속에 숨겨진 규범화의 전부를 선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의 문제는 더 이상 언어 존재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담론 형성체의 분석만으로는 정신병리학이나 범죄학과 같은 지식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없으며 문학의 메타 에피스테메의 위상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1971년 담론의 질서에서 푸코는 누차 반복해 언어의 전복적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담론은 법의 질서에 속하며 그것은 질서를 존중하긴 하지만 그를 무장해제할 하나의 자리이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회색빛이 도는 활동 아래에서 상상하기 쉽지 않은 권력들과 위험들을 느끼는 불안을 제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위험은 어디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응답에는 푸코는 니체부터 아르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의 각 지점에서 진실이 금지를 정당화하고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서 진실의 의지를 비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일상의 작업을 위한 기호들 물론 불손한 기호들을 제공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단언한다. 푸코가 인용하는 이름들은 60년대 푸코가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 그는 그들의 이상스러운 언어와 위험한 말들 그리고 전쟁기계의 형식을 갖는 담론의 주름을 펴려고 고심하였다. 불손한 기호들의 경우에서 문학적 창작은 언어 규칙의 전복으로 기술된다.
코드의 강압은 말을 쓰는 행위 내에서 중단된다. 왜냐하면 말은 코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기 역사의 관건은 광기가 이와 같은 일탈과 일치하며 지식의 담론이 비광기의 다른 편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임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조르주 칸길렘의 말로 다시 풀어보면 비정상적인 즉 병자 광기는 정상의 다른 측에서 지나지 않으며 지식의 담론은 역설적으로 회의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배제의 공간을 기부음의 내부에서 비정상에 마련해주면서 지탱시킨다. 이렇게 이상성이 제압되었을 때 광기는 모든 전복적 가치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광기가 설명되고 명명되었기 때문이며 또 지식과 사회 속에서 자리를 부여하는 구조에 의해 병합되었기 때문이다. 담론의 예우 주름이 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학 작가들에 대한 텍스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비정상적인 형상이 문제시되게 된다. 여기서 비정상은 환원을 거부하는 탈소외된 광기이고 우리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구성상태에 의해 허용된 담론적 인준의 거대한 감금으로 환원되지 않은 광기이다. 그것은 의학적 지식이 분석할 수 있는 광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포획으로부터 벗어나 부정형이고 대립적이고 탈중심적인 동요를 일으키며 가장 은밀한 비밀로 향하기보다는 가장 가시적인 형식들을 양분하는 쪽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학적 향위에 의해 해독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저항을 붙거나 밖의 관계라고 부른다. 레몽 루셀의 작품이 푸케어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푸코가 루셀의 작품에서 거부의 문학의 첫 모델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이는 루셀의 작품이 문법이나 언어의 관습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괴물 같은 것들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전적으로 용인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하고 그가 쓴 다른 작품들을 쓴 절차를 명확히 해명하는 인물을 띈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의 작품은 미친 작품에 비해 훨씬 더 괴물 같은 작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의 괴상한 백과사전이 말과 사물을 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고 또 푸코가 이 책을 읽고 동요되어 폭소를 터뜨린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폭소를 말해지고 쓰여질 수 있고 사유될 수 있는 것 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정신적인 혼란이 야기시키는 폭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루셀 니츠의 아르토의 비정상은 언어의 규칙표를 존중하지만 사유 불가능한 것을 만들어내는 구조의 비의주의이다. 바로 이와 같은 문학적 생산의 도처에서 터져나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전에 모든 통일의 가능성을 와해시키고 말하는 순간조차 권력을 지식의 회유 전략을 실패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축된 세계의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거울의 단편으로 넘어가 체계에 저항하며 다른 질서를 발명해내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원시적인 이타성 구축의 순수한 순간이며 구축된 담론의 경직가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해방된 주체성의 생산의 극점이고 괴물스럽기 위해서 괴물로 채워질 필요가 없는 언어의 본기이고 탈중심화되기 위해 탈중심화될 필요가 없는 일시적으로 기속이 불가능하고 명명 불가능하고 이해 불가능한 파로리며 언어 자체에 반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말하자면 푸코는 여기서 데카르트의 몽환적 보르헤이의 중국 백과사전을 대립시킨다. 요컨대 이것은 이상한 것과 이상한 자의 대립, 병적인 것과 한계로의 이행의 대립, 안과 밖의 대립, 희니피양의 인정과 기호의 저항 간의 대립이다. 하지만 푸코가 이 1차적 저항 행위를 역사에 대한 자신의 담론에 연결시키는 방식을 알 필요가 없다. 있다. 사람들은 푸코가 한 에피스테메에서 다른 에피스테메로 넘어가는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종종 비난했다. 하지만 문학에 할애된 텍스트에서 푸코는 이 이행 관념을 명시적으로 주제화한다. 왜냐하면 개별적이고 선구적인 위반 행위의 판별로부터 장치 변화의 일반적 전략의 설정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재추적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개별적 8월에서 포착 가능할지라도 위반 행위는 우리의 발화 조건들에 충격을 주는 일반적인 큰 변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하다. 그것은 마치 위반적 8월이 새로운 코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동시에 낡은 코드의 소멸을 알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주어진 한 시대의 한 사유 체계에 충격을 다 가하는 단절이 특이한 시기상 조절의 고독한 운동에 입각해서만 가능한 것과 같다. 이 운동은 기성의 장치의 손상을 예고하고 거기에 휘슬러 들어간다. 하지만 이 시기상조성은 결코 어떤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8월
행위의 가치를 지적하는 것이 문제이지 심리적 주체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시대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자의 일도 아니고 해계식의 위인들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 맺는 어려운 관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실천의 결과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어떤 조건 아래서 고립된 실천이 소멸하는 체계를 대체해 새로운 체계를 예고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여기서 푸코의 입장은 광범위하게 지식의 권력이 담론의 유동적 개념에 의존한다. 푸코의 문학 텍스트의 운동이 어떤 발언의 위반적 공격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다 해도 거기서 문제시되는 것은 항시 일시적인 저항이다. 푸코의 저서들이 지식과 권력이 담론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들은 이러한 장치들을 일탈에 대한 새로운 규범화와 제도와 절차들을 부단히 만들어낸 항구적인 이동으로 특징 짓는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 텍스트의 범위는 문학적 대상을 넘어선다. 사회적 통체의 틀의 광인들을 집어넣기 위해 관계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듯이 저항과 구조적 비우주의 모든 형식을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해명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패러다임에 이르든 늦든 간에 회유하고 통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행위가 갖는 단절의 가치는 일시적이며 탈주의 작업 밖에 다른 곳에 지속된 것으로 재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기를 구성하는 순수한 운동이었던 것이 새로운 구축된 권력의 거점이 되고 그것에 대항해 새로운 외부성을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들레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적어도 장기적 지속성 차원에서는 재분배와 재편성을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기와의 관계는 모든 제도적 사회적 체계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개인에게 예정된 내재적인 지대로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와의 관계는 권력관계의 지식관계 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자기와의 관계는 자신이 파생되었던 체계들 내에 재통합된다. 내재적 개인은 도덕적 지식 내에서 코드화되고 재코드화된다. 또 특히 자기 관계는 권력의 강권이 되고 다이어그램화된다. 주름은 따라서 펴지고 자유로운 인간의 주체하는 연속으로 변형된다. 사실 60년대 말에 우리는 이미 저항의 중심과 관련한 푸코의 사유를 계산할 수 있었다. 한계의 가능한 침범에 관한 테마와 새로운 주체적 형식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사고의 틀로부터 탈출을 시도할 필요성이 얼마 벌써 이때부터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장치의 모태가 애초에 이방인으로 주어지는 바를 회유하는 새로운 형식들을 항시 생산한다. 탈출을 다시 포획하고 스스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한없는 작업이 중요하다. 반대로 두 가지 점이 문제를 남는다. 한편으로 문학의 사례들 푸코는 이를 통해 질서의 위반에 대한 1차적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이 고립된 특수성과는 다른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문학의 저항 행위가 역사적 우연성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떤 단절의 권력을 실험하려는 명백하고 의식적인 의도에 해당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레몽 루세는 우연하게 레몽 루세인가 아니면 그의 문학적 기도가 전투 계획의 마스크에 불과하기 때문에 루세리 자기 고유의 선동의 공간을 구축하려고 결심한 것일까? 다른 한편으로는 고립된 특이성에서 집단적 저항의 전략적으로 이행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시기상조의 모델인 루셀 작품의 독서가 어떻게 우리가 속한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장치들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를 알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순간에 문학적 대상들이 사라진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관심의 소멸과 인터뷰의 낡은 주제들에 대체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의 출현과 정확히 일치한다. 요컨대 그것은 감옥정보운동 GIP에 의해 참여이고 또 2년에 걸친 이 직접적인 참여는 사회보조원들의 위상에 대한 성찰 작업이기도 하다. 탐구 영역의 변화가 1960년대에 시작된 절차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것의 정치적 방식으로 수행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필요한 발언권 관념의 문학적인 유일한 장으로부터 해방되고 동시에 사회의 장 전체로 열림에 따라 북한은 감옥정보운동의 경험을 통해 예속에 대항한 투쟁의 테마와 자립적 주체성 생산의 테마를 보다 철저하게 다룰 수 있었다. 1964년 정확히 말해서 관계의 역사와 말과 사물 사이에 푸코는 레몽 루셀과 임상의학의 탄생을 동시에 출간하고 난 다음 위반의 서문과 레몽 루셀을 임상학의 탄생이 한정한 동일한 영역이
위치시키기 위해 강기의 역사에서 행한 바와는 다르지만 말과 사물에서 그가 시도하려 한 바를 예고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문학에 대한 푸코의 성찰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문학을 푸코는 한계의 문학, 즉 우리가 속한 에피스테메를 특징짓는 언어관계로 정의한다. 이 언어관계는 말과 사물의 극대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 이유는 언어가 유한성의 새 형식, 노동, 생명, 언어 중의 하나인 동시에 두 다른 유한성과 관련하여 특징적 형식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를 통해서만 노동과 생명이 성찰될 수 있고 또 언어 내에서 유한성의 특수한 체험이 말과 사물의 마지막 구절이 지적하는 인간의 정말 주체의 소멸과 비극적 양태를 만나기 때문이다. 푸코가 현상학과 단절한 시점을 스웨덴에서 돌아온 레몽 루셀의 작품을 독서하기 시작한 1957년과 1960년 사이라고 고백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60년대 푸코의 모든 문학 연구는 지극히 우연한 방식으로 레몽 루셀에 대한 독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학이라는 대상은 1961년, 1970년 사이에 푸코의 저작에서 아주 강도 있게 등장하는 테마 중에 하나가 된다. 여기서 이 문학이라는 대상은 우리가 속하는 에피스테메의 출현 체제를 가시화하는 방식인 동시에 아직 우리의 것은 아닐지라도 도래 중에 있는 새로운 주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 시대 담론들의 가시성 체계에 관한 연구, 우리 자신의 현실, 왜냐하면 형상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도래할 때 다른 형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걸 동시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는 달리 사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많은 비평가들이 푸코의 칸트에서 단순 회귀한 것, 근대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와는 달리 모든 종말에 관한 테마, 즉 근대성에 대한 테마, 자기 자신의 시대에 속한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는 의미 1960년대부터 푸코의 주요 문제틀을 이루고 있다. 푸코에게 자기 자신의 시대에 속한다는 것은 분석해야 할 담론, 유행어의 참여, 말과 사물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푸코와 바타유 간의 심층적 유형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말과 사물의 결론에서 사라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형식, 즉 주체성의 양태로서의 인간이다. 마찬가지로 바타유를 독서하면서 푸코가 설명하는 죽음의 체험은 생의 종말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죽음이 아니다. 사실상 우리는 말과 사물의 결론에서 인간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험을 구성하는 죽음과의 관계, 즉 생명체험 내에 죽음의 회귀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임상학의 탄생은 위반의 서문 레몽 루셀과 명백한 상관관계에 놓여있게 된다. 바타유가 말했듯이 주체는 죽음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져 있다. 예를 들면 임상학의 탄생에서 푸코가 바샤에게 갖는 관심과 바타유와 레몽 루셀에게 갖는 관심과 대단히 유사하다. 레몽 루셀의 작품에서 정신병의 심각한 징후를 발견하는 피에르 자네와 달리 푸코는 루셀의 작품에서 언어의 병, 즉 루셀의 언어 자체 내에서 작동하는 근심과 죽음을 지적한다. 죽음이 언어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광인의 언어 내에서 전개되고 궁극적으로 소개시키고 은폐시키고 치유해야 할 언어의 비정상성의 무의식적 요소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푸코가 1960년대 문학을 통해 주체해야 하는 모든 병리 기록부에 밖에 위치하는 이 비정상성의 활용 문제이다. 요컨대 지식, 정치, 타자, 지배의 장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즉 가시적인 것의 경계를 설정하는 모든 것들의 내부에 있는 모든 장치에 대항하는 전쟁기계의 자격으로 언어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외부성의 활용의 문제가 된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예를 들어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쓰고 또 고전주의 시대부터 광기라는 비정상을 정상의 체계 내에 편현시키는 방식을 설명할 때 우리는 여전히 가시성의 표면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를 바타요, 루셀, 아르토, 니체, 보를레르, 말라르메 등의 작가들처럼 일종의 전쟁기계로 활용한다면 언어는 또 다른 존재 방식의 발견을 우리에게 허용할 것이다. 전쟁기계라는 용어는 피에르 리비에르를 위해 사용했지만 루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은 푸코의 저작에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문학 작가들의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즉, 근대인은 보를레르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비밀, 숨겨진 자신의 진실을 찾아나선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데 고심하는 인간이다라고 푸콘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근대인에게는 전 주체, 자립적 주체 혹은 자존적 주체의 재발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창조가 중요하다. 근대인들은 말과 사물이 그 소멸의 지평을 소멸한 인간의 형식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인간이다. 유컨대 다른 방식, 다른 형상, 다른 형식의 발명이 요청된다. 언어 분석을 통해 푸코가 발명해내려고 시도한 것은 내용 없는 전쟁 기제로서만 가능한 빈 언어이다. 언어 내에 내용을 채우려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진실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담론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진실의 체계를 벗어나는 언어이다. 즉 한 시대의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에 편입되지 않는 그것은 항시 필연적으로 내부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사용이 요구된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언어, 즉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일종의 밖에 글쓰기가 필요하다. 1960년대 푸코는 명백한 방식으로 블랑슈의 영향을 받는다. 블랑슈를 통해 푸코는 우리가 속한 에피스테메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담론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발견한다. 푸코는 밖의 사유에서 우리가 속한 언어 밖에서 묘사적 실체들을 제거하고 언어를 사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글쓰기 행위 자체를 써야 한다고 피력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위는 1970년대 푸코의 정치적 실천 행위이기도 하다. 결국 문학과 예술과 정치에서 푸코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공통의 행위이다. 블랑쇼가 자기보다 앞서 이야기를 쓰는 것을 중단하고 글쓰기 자체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푸코가 밖의 사유에서 지적할 때 또 그가 사드에서 시작해 네르발 보를레르 말라름의 아르토 루셀로 이어진 전통에 자신을 재위치시킬 때 그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문학과 예술사의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자기 시대의 모든 책임을 소거하려고 시도한 일련의 작가들을 지적하는 점에 있다. 푸코의 관점에서 사드는 자기 시대의 모든 책을 소거하려 시도한 작가이고 말라리메는 자기 시대의 모든 책들을 집대성한 총체로서의 책을 쓰려 했다. 그는 이 문학에 라르크 문학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그는 이를 사드에 적용했고 그가 참조하는 모든 작가들에게 적용했다. 그리고 푸코 또한 시뮬라르크의 문학가이다. 즉 그는 바로크적이고 아카데믹한 고전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문체는 그가 레몽 룩셀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전쟁 기계와 일치한다. 푸코의 저작을 문학 텍스트, 역사 텍스트, 철학 텍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텍스트가 사전의 모든 범주화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푸코는 작가의 개인화 절차가 보다 심층적인 전략에 속하고 다른 개인화 절차를 내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푸코는 자신의 에크리티를 이용해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시스템에 저항한다. 여기서 주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주체는 한편으로는 보편적 개인의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연루된 자기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주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기술, 의식, 고백 등과 같은 무수한 자기 매력 기제에 예속되게 된다. 푸코는 개인성과 주체성에 대해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근대 문학을 특수한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는 작품과 저자를 심리화하는 구비평 상호 텍스트성에 기초한 신비평을 단호히 거부하고 근대 문학이 다른 담론들과 맺는 관계 방식을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푸코는 주체성을 근대 문학의 핵심 문제로 삼는 데 기여한 주요 담론과 전략을 찾아내려고 한다. 푸코는 서구 문화에서 심리적 차원은 서사적 지각 체계의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심리 중심주의에서 근대 개인의 형성에 관여하는 주요 기제들을 발견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흉측하고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열광, 가족 문제의 해부, 평범한 개인의 극히 사소한 비밀에 대한 관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심리적 차원이 담론화되는 과정과 방식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개인의 진실을 만들어낼 기제들로서 고백, 고해성사, 대성 등과 같은 갈래들이 형성되고 제대화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러한 규율 기제는 근대 정치의 특징 중 하나이다. 서사 문학의 소멸은 권력 양태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영웅의 공적을 찬양하고 추모하는 의식들 대신 사료화, 범죄 기록, 정상 텍스트 등이
전체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이제 영웅을 노래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정상적인 행실, 규범, 일탈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래서 어린 악리가 아니라 어린 한스가 유년기의 모험을 이야기하게 된다. 신문, 상담, 자서전적 이야기 등이 증명하듯이 고백은 상담론 생산의 중심지가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서사시는 근대 문학의 자리를 양보하게 된다. 그래서 영웅의 공적으로부터 평범한 개인의 사소한 일상생활의 세세한 기록으로 주제가 변화되고 인쇄술, 출판, 저작권 등과 같은 보고 기술이 변화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학에서 사드는 고고학에서처럼 욕망이 모든 표상에 변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근대를 여는 선구자가 아니라 17세기의 고백 형식을 문학 내에 투사해 욕망을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파헤쳐야 할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대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된다. 고고학적 단계에서 사드는 욕망 및 성의 진정성 영웅인 반면 계부학적 단계에서 북한은 성을 한계 체험과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속 강제 규범화로 간주한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근대 에크리트리를 모든 개인화 절차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반 행위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인화는 단순한 문학적 주체가 아니라 어떤 문학적 언어도 피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이다.